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미국의 구인구직 전문업체인 커리어캐스트사는 10대 유망 직종을 발표했습니다. 유망 직종 1위는 바로 수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2014 국제수학자대회 박형주 조직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올해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한국 수학의 해라고 합니다. 또 수학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수학자대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수학자대회 개최 의미 그리고 수학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4 세계 수학자대회 박형주 조직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수학연맹은 유네스코 산하의 이제 국제조직인데요. 예. 그 세계수학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뭐, 필상 등의 주요 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뭐, 세계수학자대회를 4년마다 개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들은 물론 뭐 영광입니다만 이제 95년 됐고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젊은 수학자들, 유망한 지금 총명한 수학자들을 국제 수학계에 어떤 노출시키고 소개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기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장과 그 9명의 집행위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9명.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2014 세계 수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지난 13일 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21일 이번 네. 주 목요일에 이제 종료됩니다. 예. 그러니까 9일 동안이나 하고 굉장히 오래 좀 오래 하죠. 그렇군요. 네. 그 세계 수학자 대회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게 뭐 하는 대회인가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대 올림픽의 역사와 이제 같은 역사를 갖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1896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고 네. 그 다음해인 1897년에 이제 스위스 주리에서 세계 수학자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올림픽 역사와 같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9세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 21세기 계속되는 유일한 학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필드상이라고 하는 수학계 노벨상 같은 상을 뭐 그 나라 개최 국가 원수가 수여하고요. 저희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네. 수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 무엇을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가 분명해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적인 작업을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이 결론으로 도출되고 앞으로 4년 동안 그 세계 수학계가 그 문제들의 해결에 이제 집중하는. 그리고 예. 그 다음 4년 뒤에 그 중에서 일부가 해결된다면 다시 그 결과가 보고되고 발표되는. 예.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당면한 그런 난제들의 어떤 그 현황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통 이렇게 무슨 학자 대회나 의학 학회 같은 게 열리면은 새로운 이론도 발표하고 아니면 무슨 의학 경연이 임상 결과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자 대회에서는 뭐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표되고 그러는가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론이 물론 이제 완전히 수학자의 사유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예. 많은 경우에는 그
인류가 오랫동안 그 질문해왔던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예. 그럴 때 새로운 이론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턴 역학이 예. 옛날에 이제 뉴턴이 이제 물리학을 만들 때 당시에 뉴턴 역학이 실현한 이유는 뉴턴이 그 천체의 운동을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별의 네. 운동, 우리 행성의 운동을. 근데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만인력 법칙이 출현하고 그걸 표현하는 언어가 필요해서 미적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새로운 이론이 출현하죠. 그러니까 네. 상대성 이론도 역시 그거,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해보니 도저히 그 이런 블랙홀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서 결국은 새로운 이론이 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론은 그냥 단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치 뭐 머릿속에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중국, 인도에 이어서 네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그 수학자 대회, 세계 수학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한국 수학이 이제 그동안 뭐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는다고 해서 볼 수 있죠. 예.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우리 한국 수학이 과연 정말 가장 선진국의 수준에 가 있는가, 수학 선진국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선진국의 문턱에 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약 저희가 이제 10위권 정도라고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사실은 그 한국 이제 이 유치 당하자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2010년 인도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아시아 연속이다 이런 이제 이런 경쟁 유치 경쟁국들이 그런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국 수학이 가진 약점과 단점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가진 장점은 우리가 이미 수학 수준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80년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수학, 그러니까 또 불모지에서 예. 이 정도 기간 안에 이 정도 30년 정도 안에 이 정도 성장을 만들어낸 나라가 저희가 통계 수치를 쭉 내보니까 세계에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성장의 패턴 이제 이게 저희들의 어떤 그 그림이었고요. 세계에 저희가 보여준. 그리고 경제 발전하고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거가 이제 1950년대는 전쟁의 어떤 폐허 속에서 한국의 어떤 경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만들어내고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집안이 가족이 굶어도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는 그런 교육열이었는데 예. 그런 교육 과정에서 특히나 그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그 엄밀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출연했고 그 사람 그분들이 결국은 이 경제 발전을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학 이라는 게 그런 어떤 한국 그 근대사에서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분야에서 촉발된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한국 수학의 어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온 그런 것들이 국제 수학계에서 어필했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 발전하면은 매년 뭐 경제 몇 프로 뭐 성장했다는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수학이 발전했다는 거는 어떤 통계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양적인 거라 하면은 뭐 논문 수가 어떻게 변해왔다. 아, 수학과 관련한. 네, 수학 논문이 아니면 네. 뭐 수학 분야 수학에 관계된 국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숫자가 어떻게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네. 양적인 척도가 되겠죠. 질적인 이제 척도라면은 뭐 세계 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중요 결과가 나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일단은 그 양적으로는 정말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수만 기준으로 보면 1981년에 한국에서 나온 총 수학 국제 논문 수가 3편이었습니다. 81년에. 예, 아무것도 예.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모지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1000편이 넘어서 지금 세계 11위 정도 됩니다. 논문 수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적어도 양적으로만 보면 뭐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수학 연구하는 분이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많이 늘어났죠. 지금 저희가 한국의 수학 교수만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수학계 회원이 뭐 거의 한 3,000명 되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매 필드상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수학계를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정말 수학 선진국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 철학과나 무슨 어학 관련 인문학과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수학과는 그런 위기를 전혀 겪지 않는 모양이죠? 아, 이게 이제
전혀 아닙니다. 전혀는 아닙니까? 사실은 그 최근에 수학과가 뭐 최고의 인기 학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수학 교수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저희들끼리 참 놀라는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의예과 수학과가 탑2가 된 게 벌써 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는 추세고요. 적어도 예. 제가 아는 한 5개 정도 주요 대학에서는 이제 수학과가 탑2에 듭니다. 예. 뭐 저 그런데 이제 그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예. 그게 근데 이게 일단은 굉장히 저희가 놀랍지만 또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아이를 예. 수학과에 보낸 만큼 이제 자신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큰 추세의 변화입니다. 예.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 필즈상이라는 그 거의 수학계에서는 노벨상과 비슷한 최초 여성 수상자가 나왔죠? 네. 그 미르자카니 교수님인데요. 예. 그 이분이 참 그 여러 가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안 미르자칸인데 이분이 그 이란 출신인데요. 예. 그 일단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회교권 처음입니다. 아 이슬람권. 네, 이슬람권이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그동안 저 필상 수상자가 총 52명이 나왔었는데 뭐 전원이 남자였고요. 예. 이번에 4명이 추가돼서 이제 56명이 됐는데요. 이제 그 중에 유일한 여자분인데. 예. 그 고등학교 때 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뭐 두 번 받고 한 번은 만점도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당시 이미 뭐 세계적인 스타였고요. 그 대학에서는 테헤란 공대를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 회유권 국가에서 여성 차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많은 아이가 그 어떤 극복의 과정을 본인이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러더군요. 자기가 어릴 때는 10대 때는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예. 근데 그 본인은 근데 이제 그 자기는 그래서 올림피아드 특히나 그 회교권 국가에서 여성에게 잘하는 걸 이렇게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는 뭐 그 칭찬을 별로 못 들어봤답니다. 너 잘한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봐서 예.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수학을 예. 싫어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자기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생긴 자신감이 지금까지 왔답니다. 그렇군요. 네. 하기야 이슬람권이 예전에도 수학이나 화학 이런 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중동에서도 네. 이란만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이란이 왜 그 회교권 국가에서도 뭐 왜 특별한지는 좀 한번 저희가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그 수학자 대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세계 수학자 대회를 이제 7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예. 그 2007년에 유치 이제 노력을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가 두 가지 목표를 이제 설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 항상 그게 분명해야 방향이 주어지고 이제 그 세밀한 것들이 프로그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두 가지 목표인데 하나는 일단 우리 수학 선진국 되자.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수학 연구력에서 정말 우리 한 단계 넘어가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수학 연구력을 우리가 늘릴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각종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요. 네. 두 번째가 수학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자. 대중문화, 일반인들이 즐기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빙상 강국이 되려면 김연아 같은 뭐 빙상 스타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동네 스케이트장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수학자 대회를 통해서 만들자라는 게 그러니까 수학 강국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젊은 수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세계 수학계의 주요 문제를 접하고 세계 수학 최고의 스타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눈높이가 비슷해지고 하는 효과 그게 첫 번째죠. 예. 그래서 김연아가 나올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동네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래서 억만장자 수학자 스타 수학자였다가 지금은 억만장자 투자가가 된 뭐 짐 사이먼스 같은 사람이 직접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강에 딱 하고 딱 날라가고 뭐 네. 그분은 저희가 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아. 자기가 날라와서 자기가 스위트 쫙 잡아서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쫙 잡아서 계시고 다시 자기 비행기 타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와서 날라온 만큼 이 대회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지금 이번에 한 5천 명의 일반인들 청소년들 수학
과학자 놓고 뭐 강연을 했죠. 네. 특히나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데려와서 그런 걸 보는 걸 보고 외국 수학자들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수학 영화 상영회도 하고요. 프랑스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목도 아주 도발적입니다. 나는 왜 수학을 전공하게 됐나. 뭐 이런 제목을 가진 예. 그 말씀하신 짐 사이먼스는 그 헤지펀드 운영하시는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헤지펀드가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증시에도 투자하고 막 돈 투자하는 건데. 네. 수학을 잘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모양이죠. 그분이 저 2008년에 70 포브스 부자 순위로 세계 74위였습니다. 예. 요즘은 은퇴하시고 나서 좀 내려가서 요즘 한 80 어디 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보다 한참 부자십니다. 더 부자시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그 수학 잘하시는 분이 증권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고. 글쎄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분이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완전 철저하게 수학자 그분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분의 회사에는 수학자만 한 뭐 몇백 명이 아, 그리고 직원들을 뽑을 때 경영이나 경제하는 분을 안 뽑고 수학이나 물리하는 사람만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조직위원장 맡고 계신 박형주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수학계에서 올해를 수학의 해로 선포했다는데 이게 어떤 뜻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두 가지 목표 중에 이제 네. 동네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수학이 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우리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우리 수포자에게 많이 나오는데요. 수학을 예. 포기한 아이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아이들의 성취도는 세계 최고인데 예. 근데 또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꿔보려고 아. 그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을 배우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채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또 사지선다형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99% 자기 생각이 맞아도 1% 틀리면 답이 틀려요. 그러면 그 99% 맞은 거에 인정을 못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는 문화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손해봐요. 손해봅니다. 예. 실수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그 지금 이런 평가 방식이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다행히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해하고 특히 세계 수학자 대회를 맞이해서 이런 세계 수학 한국 수학위를 선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각종 뭐 대중 강연도 하고 영화도 상영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이제 수학의 역사에 관한 각종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배우는데 아 미적분이 뉴턴이 그 저 천체 운동을 설명하려고 만든 거구나 그걸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와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를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 다양한 풍성한 콘텐츠가 필요해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학회를 선포하고 거기에 관계된 각종 강연들이나 이런 행사들이 반복되면서 아마 계속되면서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동네 스케이트장 그 예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수학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어떤 도서관이나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뭐 통계를 확률을 배웠는데 네. 이런 확률이 어디서 왜 시작됐고 어디에 쓰이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수학을 가르칠 때 역사적 배경 역사와 같이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의 성향이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아, 수학이 지금 산업을 바꾸고 있고, 이거 어디에 쓰이고 있구나. 즉, 어디 쓰이는지를 알아야 그걸 배우는 이제 동기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수학을 마치 게임처럼 그냥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그런 스토리, 무슨 역사와 연계해서 아, 이게 이런 배경으로 생겼구나. 그런 걸 이해하면 더 이제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세계 수학자 대회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학술 프로그램은 물론 등록 참가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등록 안 하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짐 사이먼스 강의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예.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아직 남아 오늘 하게 될 텐데 내일 하는군요. 예. 그 이제 바둑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과 바둑에 관한 강연회가 있고 세 개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수학과 바둑에 대한 강연은
하나는 바둑학과 교수님이 하시고 하나는 네. 프로기사가 하시고 하나는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바둑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오셔서 또 강연도 하시고 그렇군요. 게다가 뭐 이창호나 이런 그 국수급 그 분들이 오셔서 네. 그 30명과 동시 담연기를 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영화 상영회도 내일 합니다. 예. 예. 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 조직위 전화번호 6002-8301번 일로 전화해도 되나요? 네. 그렇군요. 저 홈페이지 오시면 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YTN도 그 전화를 저희 YTN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02-771-9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0945번으로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뭐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준비한 질문을 거의 다 못했는데 이번 대회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이란 나라를 좀 그 참가자들한테 보여주는 기회도 됐죠. 많이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의 그런 청소년들이 가진 수학에 대한 뭐 그런 관심 같은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예. 특히 수학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에 뭐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특히 뭐 이런 걸 보면서 외국 수학자들이 이런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네. 이런 한국의 수학 열기가 이번에 외국의 여러 언론을 통해서 표현되면서 자기 나라에도 반성의 어떤 움직임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네, 오늘은 저 2014 세계 수학자대회 박형주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최불의 쿨한 자세 최불의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혁 AG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도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행동 내가 잘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라는 이 하루가 좋은 걸로 유익한 라디오로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유방암이 여성암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방암의 조기검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10대 재벌이 보유한 강남 무릉자위 토지와 건물 평가액이 31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삼성그룹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이 강남 3구 소재 노른자위 부동산을 보유한 국내 10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그룹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가액은 6월 말 기준 30조 8,6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강남 3구 소재 부동산 평가액이 12조 6,080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인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특별관리 대상 14,642세대 가운데 강남구가 1,125건으로 체납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박모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경위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폭 행동대장 44살 이모 씨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은행 현금 인출기를 부수는 난동을 벌인 20대 대학생이 보안요원이 쏜 가스총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은행 자산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2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안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 앞서 제가 여성암 가운데 2위라고 그랬는데 걸리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이죠? 네, 유방암은 대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암 중에 하나고요. 예.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32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2013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유방암이 남자가 한 연 70여 건 정도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요. 있군요. 네, 그렇죠. 여자가 연 16,000여 건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연령별로 보면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반 이상이 40에서 50대 여성에게서 진단이 되고요. 네. 유방암은 사실 선진국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서요. 네.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빈도를 보면 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기는 한데요. 이제 생활 방식이나 식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앞서 남자들도 유방암에 걸린다고 지금 그 통계가 나왔던데 좀 의외예요? 네, 이제 남자는 유방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이제 빈도를 보면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비율이고요. 네. 전체 유방암에서는 많게는 3% 이내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그 식생활도 바뀌고 서구화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뭐 확실하게 어떤 유방암의 발생 기전이 밝혀진 거는 없지만요. 예. 이제 상대적으로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원인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예.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시기가 많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예. 그 예를 보면 초경을 일찍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폐경을 늦게 한 경우 예. 그리고 폐경 후에 호르몬 요법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저희 상태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노출되는 시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제 확률이 또 높아지고 또 첫 출산 연령이 늦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비만과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상체 비만 있는 경우에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 또 고지방식이나 술, 담배, 방사선 노출 등도 발생 위험 인자가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을 때 호르몬 치료 받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갱년기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상대적으로 또 높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갱년기 때 호르몬 치료 받는 그 빈도수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기는 한데요. 네. 굉장히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2년, 예. 길어봤자 5년 정도로 이제 호르몬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 유전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유전자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네. 이거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엄마나 아니면은 자매 중에서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 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만약에 어머니랑 자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유방암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만약 어머니도 있고 자매 중에 한 명도 유방암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한 8배에서 12배까지도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 미국의 유명 여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네. 유방암 위험성이 있다고 미리 뭐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건 잘한 건가요? 그거는 좀 애매한데요. 일단 네. 그 유방암 원인으로 밝혀진 유전자 중에 BRC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BRCA에 돌연변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유방 절제술을 미리 해버린 건데요. 네.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에 생길 위험이 한 65%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35% 정도는 안 걸릴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율이 뭐 99%까지도 이르기 때문에요. 예.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리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초기에 검진을 자주 해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유방암도 다른 암하고 마찬가지로 일찍 발견하면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서요. 네. 예후가 좀 좋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제 이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가 유선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를 연기암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때는 5년 생존율이 뭐 100%입니다. 예.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1기나 2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생존율이 90%, 예. 또 많게는 98%까지도 보고요. 예. 하지만 전이성인 사기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3기까지는 뭐 치료만 잘 받으면 뭐 예후가 괜찮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도 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저 유방암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 검진 유형을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만져서 검진을 그러니까 만져서 발견돼서 검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유방암 학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30세 이상 여성이 매월 자가 검진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35세 이상은 2년마다 의사에 의해서 임상 진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세 이상이 되면 1,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 검사를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인가요? 그렇죠. 엑스레이이기는 한데요. 검사하는 예.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 유방 조직을 판판한 면 사이에다 두고요. 눌러서 촬영하는 엑스선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유방암 이렇게 뭐 만져서 촉진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증상으로 좀 초기에 증상 같은 게 있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20%에 이르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져져서 진단되는 경우에도 이 종괴가 한 1cm에서 2cm까지는 자라야지 만져지기 때문에 예.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유방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유방통이나 그러니까 유방이 아프다거나 예. 아니면 뭐 유방에서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를 증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방암은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특징적인 게 통증이 없는 종괴가 특징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가 검진을 통해서 종괴가 만져진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봐야 되고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느 정도 해당되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친절한 코리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언.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Last time we talked about the gym. 저번에 gym, 한국말로 헬스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Inside a gym, 헬스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 중에 러닝머신이 있죠. 러닝머신은 콩글리시입니다. 영어로 treadmill, treadmill입니다. Tread, T-R-E-A-D는 발을 디디다, 밟다 뜻이고요. Mill은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처럼 트레드밀 안에 도는 부분이 있지요. 뭐 한 자리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트레드밀, 트레드밀. R와 L 발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Well, do you use the treadmill to work out at the gym? I hope you stay healthy during the hot weather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디. 네, 건강상담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문자 들어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88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44살로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유방암 2기 생존율은 얼마나 되고 수술을 하면 재발은 없는지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방암 2기 생존율은 앞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 5년 생존율이 한 90%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유방암이 예전에는 다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요새는 그 호르몬 수용체, 그러니까 유방 조직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른 호르몬 수용체나 아니면 그 허투라고 하는 단백질 발현 유전자랑 관련된 건데요. 예.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젊은 환자하고 나이 든 환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왠지 네. 젊은 환자의 암은 빨리 자랄 것 같고 네. 나이가 든 환자는 천천히 자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속설에 불과하고 암에 따라서 나이가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예.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예후 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받은 뒤에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있나요? 이게 이제 2기 암에서 수술을 했을 때 그 조직 검사에 따라서 예.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은 그 허셉틴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에 예.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정해진 이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환자들이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거 수술한 이후에 이런 치료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런 거를 잘 완수하시는 게 예. 재발률을 막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수술 후 관리로 제일 중요한 건 합병증 관리입니다. 예. 이제 수술한 쪽 유방 쪽에 림프절을 절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쪽에는 팔이 붙는 림프 부종 같은 게 잘 오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재발률 낮추기 위해서 지금 밝혀
알려진 걸로는 비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중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9996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릴 적부터 작은 가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친구가 가슴 크림을 자주 발라주면 좋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잘못 쓰면 부작용으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가슴 크림이라는 게 효과가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이거를 병원에서 본 적은 없고요. 네. 인터넷에서 이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상업적으로 아마 팔리는 것 같고요. 뭐 보르피린이라는 네. 뭐 이런 성분이 있어서 지방세포를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높지는 않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가슴 크림 부작용으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나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피부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피부 부작용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찾아본 자료는 뭐 유방암의 위험인자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다음 사연입니다. 2393번인데요. 엄마가 가슴에 뭔가 만져지고 약간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유방암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긴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유방암 증상 맞나요? 뭔가 만져져도 유방암이 아닐 확률이 있나요? 검사 방법도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두 가지라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뭔가 만져진다고 다 100% 유방암은 아니겠죠? 그렇죠. 양성 종양이 굉장히 이것도 많고요. 예. 근데 일단 아프다고 한다면 예. 유방암은 아프지 않은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종괴가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가 잡히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유방암일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초기에는 그렇죠. 예. 그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좋은 음식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유방암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비만하지 않도록 적정 체중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음주하지 않는 것과 장기간의 여성호르몬 복용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 한방에서는 유방암을 유흥이나 적취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고서에. 예. 그리고 실제로 자초나 자근이라는 한약재를 이 유방암이나 아니면 유방종양에 쓰는 예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사연 보죠. 9955번인데요. 어머니, 외할머니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언니 모두 유방암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간혹 월경 때가 되면 멍울이 잡히는 것도 같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자가진단법 있으면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검진 일찍 받으시는 건 되게 잘 하시는 거고요. 네. 이제 월경 때 멍울이 잡히는 게 걱정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유방 조직이 호르몬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단단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는 네. 이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꼭 유방암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월경 때는 또 단단해지기 때문에요. 네. 이 월경 때 유방 조직을 만져서 멍울이 잡힌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유방 조직이 그렇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월경 때 생겼다가 월경 후에 없어지는 그런 별 의미 없는 종괴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만져진다고 하면 월경이 끝나고 한 3, 4일 정도 됐을 때 유방 조직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검진을 다시 해보는 게 좋겠고요. 네. 이분은 뭐 어머니 외할머니가 모두 유방암이라서 걱정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도 이게 유방암이 유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요. 예. 어머님이 있다고 하면 두세 배 정도까지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외할머니도 있으면 좀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자가검진 하셔야 하시고, 되고요. 정기검진도 하셔야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건강상담실 오늘은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삼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준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서른,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피자랑 새우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